보고서 결혼을 결심한 여자들이 하와이로 와서 이 노동자들과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룹니다. 740명 정도가 여성들이 가요. 슬픔 속에 있는 어떤 아름다움. 이분들 슬픔 속에서 이분들이 느꼈던 행복을 저는 좀 따뜻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일제 치하로 넘어가면서 공식 이민이 중단이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제가 노동력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공식 이민이 중단이 돼요. 그래서 1905년부터 45년, 광복 때까지는 이민이 없어요. 그래서 1903년에서 5년까지 온 사람들, 7,400명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흔적을 전 찾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특수한 환경에 계셨던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분으로 자라고 하와이 커뮤니티, 나아가 한국에까지 이렇게 기여하는 분의 그런, 이분들은 부모님에게서 뭘 받았을까?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정신적인 유산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7,400명의 후손, 늘 찾기 시작했습니다. 찬스가 하나 나타났어요. 기회가 하나 나타났어요. 외교부에서, 그러니까 호놀룰루 총영사관, 디지털 공공외교 공모라는 공모를 하겠다고 그게 붙은 거예요. 게시판에. 하와이에 있는 한국인들의 문화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달래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총영사관에서 원하시는 그거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무지개 나라의 유산이라는 영상 콘텐츠를 할게요. 총 만들어 달라고 한 5편이 아니라 10편을 만들겠다고 했고 그게 공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4천만 원을 받았어요. 또 그 4천만 원으로 만든 게 무지개 나라의 유산이라는 작품입니다. 102명의 후손 중에 대단하신 분들이 나왔어요. 한국인은 정말 대단해요. 무일푼으로 온 사탕수수 노동자의 손자예요. 한인 최초의 미주 대법원장이 됐어요. 가운데 계신 분 해리김 시장님이세요. 미주 최초의 한인계 시장이에요. 어머니가 사진신부예요. 사진신부가 뭐냐면 102명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남자들. 사탕수수 노동자가 이래야 됐잖아요. 20대, 30대 남자들이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한인 노동자랑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또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대요. 남자분들이 많고 이게 일이 고되잖아요. 술 뭐 이런 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농장주들이 일본의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사진신부라는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 이민자들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일하면서 결혼이 힘드니까 사진을 보내요, 일본에. 사진만 보고서 결혼을 결심한 여자들이 하와이로 와서 이 노동자들과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룹니다. 740명 정도가 여성들이 가요. 사진신부 700여 명 중에 한 명의 막내 아들이에요. 이분이 8명의 아이들을 낳아요. 막내 아들이 시장이 돼요. 8명 전부 다 대학을 보내요. 이 18살 때 하와이에 무일폰으로 온 여성이. 어떻게 사진신부로 왔는데 아들을 시장으로 키우고 대법원장으로 키워요. 그러니까 그냥 지위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와이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두 가지 공통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이 다섯 분들이.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내 안위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꼭 주변을 돌아보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 것.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그 두 가지가 121년 이민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하와이에서 한국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제 목표는 뭐냐면 이 소중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인 거예요. 특히 젊은 친구들, 20대, 30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꼭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작비는 한계가 있고. 거의 한 30분 대 공모를 썼고 그 중에 7개가 됐어요. 그 7개를 모아서 제작비가 한 2억이 됐어요. 그걸로 만든 게 하와이 연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 연가는 뭐 이렇게 개봉까지 갔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여정에 같이 해주셨어요. 이 우리의 아름다운 역사를 같이 기록을 해주세요. 김지연 씨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한국계. 그리고 밑에는 케올라 비머. 는 하와이의 조용필 같은 분이에요. 하와이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이자 가수예요. 그리고 리처드 용지 오닐 잘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정 선생님. 예수정 선생님도 정말 그 하와이 연가는 세 편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옴니버스 영화인데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한인 이민 역사를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와이에 대해서. 13분 동안 사진과 음악을 통해서 121년 1년 이민사의 주요 사건들을 이제 보여드려요. 두 번째에서는 1903년에서 5년에 왔던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의 평범한 여자. 그리고 한 명의 평범한 남자.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번째. 게리박 작가 보이세요? 무지개 나라 유산에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 게리박 작가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기억하는 할머니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단어로도 표현이 안 되는 사랑을 자기에게 주신 분이래요. 이분이 한국어를 못하시거든요.
한국말에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대요. 그게 소중이라는 거예요. 소중히.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걸 할머니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17살 때 하와이에 왔대요. 사진 심부로 왔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써놓은 거 있으시잖아요, 할머니에 대해서. 줘보세요. 했더니만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할머니에 대해서 쓸 수가 없대요. 그런 한많은 인생을 자기가 감히 어떻게 글로 표현하겠냐는 거예요. 쫄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있었더라고요. 출판만 안 했지 이때는 거예요. 읽다가 제가 한 부분에서 눈물이 났어요. 아, 나에 대해서 쓰지 마. 나는 그냥 가난한 농부의 아내일 뿐이야. 할머니에 대해서 쓰고 싶다면 나 말고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써, 게리야. 그래도 쓰고 싶으면 너를 키울 때 내 행복, 내 기쁨에 대해서 써.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게리 박 작가님이랑 이제 스토리를 디벨롭을 해서 만든 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하와이 영가에. 세 번째 이야기는 김춘석이라는 평범한 인물을 또 무지개나라 의사 만들 때 우연히 책에서 찾았어요. 하와이에 소록도 같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끌려간 한국인이 있는 거예요, 김춘석. 사탕수수 농장에 일하러 왔어요. 근데 한센병에 걸려서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돈 좀 벌어서 한국 가서 잘 살겠다고 왔을 텐데, 그 옛날에. 저희 영화의 부제가 음악으로 바치는 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몰랐던 이분들의 이야기를 지금이라도 우리 뮤지션과 가서 같이 연주를 통해서 그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이제 미래에 올 친구들한테 힘과 용기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면서. 제가 하와이 영가 하고 나서 이제 GV를 몇 번 했는데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독립영화인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섭외했니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저 그냥 인스타그램 DM 보냈어요. 용재원이란. 조수민 선생님도 그냥 이메일 보냈고. 그래서 1편을 보여드리고 제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연주가 가치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작비는 별로 없지만 이분들은 응답을 해주신 분들인 거죠.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하와이 영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친구가 불쌍해서 도와주신 분들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역사에 있는 메시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기록하는 일은 소중한 중요한 일이잖아요. 한 사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와이키키에 가면은 커다란 대로변이 있어요. 쇼핑거리예요. 그때 당시 1915년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태평양 바다에 너무너무 작은 섬에 있는 어머니들, 이 태극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거 요즘 있지도 않잖아요. 이걸 만들어서 행진을 한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는 없지만 대한민국 건재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대한민국 건재함을. 근데 이분들이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사랑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 자기들은 돌아가지도 못하는 나라예요. 대부분 못 돌아갔어요, 그 7,400명이. 이런 사진을 보고 있으면 와,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을 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목순 사진 신부. 아까 그 게리 박 작가의 할머니예요. 몇 살 같으세요, 여러분? 너무 어리죠? 17살이에요. 17살 소녀의 이야기를 그 예수정생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게리 박 작가님이 직접 쓴 그 실화에 베이스한 이야기가 한 25분 정도? 리처드 용재 온일의 연주와 함께 연주가 됩니다. 아까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특히 그 아까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목순 여사가 아까 나오잖아요. 자식들의 사랑도 있지만 그 힘들게 사탕수에서 일하는 와중에도 조국의 일부를 보내면서 너무 뿌듯했대요. 그런 마음들이 되게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슬픔 속에 있는 어떤 아름다움. 이분들 슬픔 속에서 이분들이 느꼈던 행복을 저는 좀 따뜻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 어디일게요, 여러분? 하와이의 소록도라고 일컬어지는 칼라우 파파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런 거야말로 저는 슬픔이 깃들어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탈출도 못했어요. 촬영 허가 받는 게 어디나 뭐 쉽진 않지만 특히 어려웠던 데가 칼라우파파예요. 칼라우파파는 지금도 이게 허가를 받아야 들어가고 촬영 스텝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몇 번 빠꾸 당했는데 저는 그 칼라우파파에 끌려가서 그냥 외롭게 죽은 한국인이 있었다는 그 한 줄의 글을 무지개나라 의사 제작할 때 우연히 역사서에서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음악으로라도 이분들을 돌려보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희가 가서 연주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난데없이 웬 한국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촬영 허가서에 뭘 이렇게 쓴다고 해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기한테 물어봤어요. 이그나스한테.
그러니까 원주민 혈통의 연주자 중에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니? 뮤지션이어야겠지만 어쨌든 존경받는 사람, 인품이 훌륭하고 뭔가. 왜냐면 칼라우파파는 굉장히 영적인 곳이에요. 되게 비극적인 공간이면서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그 기운이 있대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사람들이. 이그나스가 아, 뭐 두 말할 거 없이 키올라비머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줌을 하죠, 줌 인터뷰를. 그래서 이제 긴장을 하고서 써놨어요. 이제 여기 이거 얼마를 드릴 수 있고 곡은 이런 걸 할 거고 이제 예상 질문을 뽑았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뭐 물어보셨는 줄 아세요? 이거 왜 언제 하와이 언제 왔니요? 저보고 제 삶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솔직히 얘기했어요. 저 칼라우파파에 끌려갔던 분들의 그냥 영혼을 음악으로나마 고향에 보내드리고 싶다. 1920년도에 하와이에 사탕수수 밭에 일하러 왔는데 여기서 그냥 자살한 사람도 있고 영어를 못해가지고 끌려간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한센병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만 이제 그분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칼라우파파가 희한한 곳이더라고요. 옛날에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너 여기 목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다음날 칼라우파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았대요. 1900년대 초반에. 그리고 한센병에 걸렸어요. 끌려가야 되잖아요. 가족이랑 생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칼라우파파 말고 카와이 섬 이런데 이제 숨어있다가 가족 다 걸려가지고 몇 달 있다 죽기도 하고 뭐 보안 당국에 걸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분은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와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니까.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는 이제 그냥 촬영 준비되면 연락하라고. 너무 좋으셨어요. 촬영허가가 안 나왔었거든요. 촬영감독이 그러는 거예요. 그 칼라우파파 신청서 있잖아요. 촬영허가해달라고 내는 거. 거기다 키올라 비머가 한다는 걸 쓰래요. 썼어요. 다음날 나왔어요 허가가. 키올라 비머가 가진 그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하와이에서. 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운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하와이 연가는 완성이 됐어요. 제가 이제 막판에 제작비가 한 5천만 원이 모자란 거예요. 그 색보정이라 그래서 영화는 이런 넷플릭스 컬러 있잖아요. 이렇게 반짝반짝한 그걸 하려면 아무리 4K, 4K로 카메라를 찍어도 색보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런 컬러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가지고 약간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워싱턴에서 초청 상영을 할 일이 있었어요. 이게 영화제에서 한번 수상을 하고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으로 꿈이 뭐냐고 계획이 뭐냐고. 그래서 저는 이게 고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이라도 상영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고국의 후손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냐요 한국에 가려면. 그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따가 저녁 때 예산안 써가지고 좀 드릴게요 그러면. 그랬더니 내가 지금 2만 5천 불을 주겠다 그랬어요. 2만 3천 불이었나? 어쨌든 거의 3천만 원 되는 돈이었는데 진짜로 다음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가진 힘 여러분. 역사에 있는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키올라 비머한테 전화를 했어요. 호텔 방에 오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부터 느꼈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꼭 세상에 나와야 되는 프로젝트고 unseen hand라 그랬어요. 보여지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게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한인 이민 선조들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키올라 비머의 그런 말씀들이 저한테 너무 큰 이렇게 힘이 됐어요. 정말 할아버지 같은 그 사랑과 끈기. 그 중에 이제 사랑은 우리 많이 봤잖아요. 제가 담고 싶었던 끈기의 부분,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 대해서 보여주는 한 컷이 있어요. 칼라우파파는 여러분 되게 비참하고 막 고난의 역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김춘석을 위로하고 싶어서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립된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하고 이렇게 끝낸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사랑을 읽으면서 살았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면인데요. 이분은 20대 초반에 끌려갔어요. 1924년 칼라우파파 입소에서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같은 기도를 올립니다. 모든 사람을 좋아하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해주소서. 누구도 미워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랑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게 정말 아름다운 저는 그 인간 정신의 어떤 면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민선조들이 얘기했던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는 뭐 성공가도로 향하는 그 길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기보다는 이런 의미도 내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믿는 바를 위해서 그 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 사랑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우리 이민선조들의 이야기와도 칼라우파파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와이
사연과의 마지막 부분을 이걸로 장식을 했습니다.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의 다 마음이 모아져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마음 모아져서 잊어서는 안 될 사랑이 잘 기록되고 전달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